나는 한국 남자가 싫어가지고 미국 남자를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 되게 위험하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국제 연애를 한다는 게 뿅.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 남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지지를 받고 있는 Passport Pro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반칙션에 나온 걸 읽어보니까 The Passport Pros are men who have chosen to seek out foreign women, typically from other countries for relationships. 해외에서 여자친구 혹은 신부감을 찾는 남자들이란 뜻이에요. They believe that Western women have been influenced by cultural and societal pressures to behave in a certain way. 자, 이 남자들이 생각에 Western women, 그러니까 서양 여자들은 cultural and societal pressures, 문화적 혹은 사회적인 그런 압력에 의해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미국 여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하는 얘기는 수많은 기사를 읽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고 요약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 잘 산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사회가 변해가지고 이제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남자가 일해서 돈 벌어오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밥하고 애 키우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여성들이 돈도 잘 벌고 커리어도 추구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 우리 옆마을 정도에 사는 남녀가 만나서 교류를 하고 연애를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를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진 거야. 연애해보니까 즐겁네. 남자들도 이렇게 많고 나는 결혼 같은 거 하기 싫어 그냥 연애만 하면서 살래 이런 여자들도 많아졌고 자기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보람되고 커리어 쌓는 게 즐겁고 이러다 보니까 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내 커리어를 포기를 하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건 너무 구질구질하고 고리타분해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이런 여자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애를 낳으면은 진짜 이게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잖아요. 여자의 인생은 애를 낳기 전과 낳은 후로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애가 넷이잖아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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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냥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둘이서만 잘 살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가정을 꿈꾸는 그런 남자들은 점점 더 여자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경향이요.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 선진국에 가면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요새는 그쵸 여성들이 커리어 같은 거 중요시하고 결혼해도 딩크로 살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By seeking out foreign women, they can find a more authentic, fulfilling, and harmonious relationship. Authentic, 진실되고 fulfilling, 만족스럽고 harmonious relationship. 음양의 조화? 뭐 이런 걸 따진다는 거겠죠? 제가 미국에 10년째 살고 있잖아요. 주변의 커플들,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플로리다는 미국 남쪽에 있으니까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남미 여자들이 미국 여자에 비해서 가정적이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동양 여자는 미국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을 좀더 존중 혹은 존경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파스포트 브로가 되는 거예요. 뉴욕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I'm a passport bro. 나는 파스포트 브로입니다. We want traditional wives. 우리는 전통적인 아내를 원합니다. Not male order brides. 메일 오더 브라이드가 아니라요. 자, 메일 오더 브라이드는 뭐냐면요. 미국 여자들이 보기에 좀 조건이 안 좋거나 외모가 떨어지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여자를 찾지 못하는 남자들이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신부감을 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일 오더 브라이드, 우편으로 주문하는 신부라는 말처럼 신부를 만나지도 않고 사귀어보지도 않고 그냥 데려와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파스포트 프로는 메일 오더 브라이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내가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해외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열려 있고, 그리고 해외 여행을 하면은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 운이 좋으면은 뭐한 방에 내 이상형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럴 확률이 되게 드물잖아요. 많이 만나봐야지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듯이 파스포트 프로도 다수의 여자를 만나봐야지 여자를 보는 눈이 생기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으로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포트 프로는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는 남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사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 한국 여자랑 결혼한 남자분이 댓글을 썼길래 그 댓글을 가져왔거든요. I married a woman from Korea. 나는 한국 여자랑 결혼했다. And we've been together 33 years with 3 great kids. 결혼 33년 차. 그리고 자식 3명. 성공했네, 그쵸? I fear if I had married an American woman. 근데 내가 미국 여자랑 결혼했을 걸 생각하면은 좀 무섭다. 왜냐면은 I've been divorced after less than 10 years.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Several of my friends with US wives didn't make it through 10 years together. 내 주변에 미국 여자랑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10년도 되기 전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게 사실 뭐 어디서나 벌어지는 일이고 한국 사람들도 뭐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고 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잖아요, 요새는. 근데 이건 진짜 심하거든요. 제가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의 또 통계를 찾아봤어요. World Population Review. 2023년 통계에 따르면은 미국 이혼율은 세계 10위. 그리고 한국은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해도 25위입니다. 제가 이혼 통계를 봤더니만 미국에서는 이혼의 70% 정도가 아내가 원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혼했을 경우에 아내가 일단 남편의 재산을 반띵해 갑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봐요. 그리고 자식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child support, 양육비를 지급해야 돼요. alimony, 위자료도 내야 되고 한국도 양육비, 위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나는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돼서 양육비를 주기 힘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띵겨 먹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고 남자가 돈을 안 줘도 그걸 법적으로 받기가 힘들대요. 근데 미국은요, 아닙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냐면요, 일단은 운전면허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운전 못하면은 잣대는 거거든요. 아, 뉴욕이나 이런 데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진짜 차가 없으면은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운전면허를 박탈당한다는 게 굉장히 큰 벌이거든요. 그리고 세금 환급 받았다 그러면은 너 양육비 안 했잖아, 세금 환급 받은 거 내놔, 그걸로 양육비를 줘. 그리고 예를 들어 매달 10일까지 송금해야 된다, 근데 늦었어, 그러면은 이게 신용카드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신용점수가 떨어져요. 그리고 월급에서 양육비를 까고서 그렇게 입금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경로로 양육비를 안 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식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내야 되는 거야. 한 명이면은 어떻게든 낸다고 해쳐도 자식이 둘, 셋이면은 완전히 경제적으로 개털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남자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면은 잃을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혼율 10위에 70%의 이혼이 여자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이혼당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위험을 짊어지기 싫다는 거죠. 대여보지도 않은 사람을 일단 지레 겁을 먹고서 미국 여자를 만나는 걸 포기를 하고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nsider라는 미국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I'm a passport bro who travels the world to date foreign women. 저는 passport bro인데 외국 여자랑 데이트를 하려고 전 세계를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I hope to settle down one day. 언젠가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정착을 하고 싶지만 But for now, I love exploring the world. 지금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면서 여자랑 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말한 남자가 Austin Abeta라는 남자인데 30대고 틱톡커예요. 46만 8,600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틱톡 인플루언서죠.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I've traveled to 11 countries so far. 지금까지 11개의 나라를 여행했다. Including Brazil, Mexico,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그래서 뭐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이런 나라를 다니면서 여자들이랑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I've found many women overseas to be more open-minded. 근데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여자들 사귀어보니까 해외 여자들이 상당히 오픈마인드더라 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나라 여자들이 전부 오픈마인드가 아니고 외국 남자랑 사귈 마음이 있는 여자들이 오픈마인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외국 남자를 사귀는 것 자체가 오픈마인드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I think finding a life partn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in life. 평생을 함께할 여자를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다. 격하게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파트너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이 남자가 이제 최근에 파스포트 브로라서 좋은 점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터지면서 진짜 수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미국에서 여자를 못 만나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구나, 이런 루저 같은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브라질이나 필리핀에서 만난 여자들이 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린카드가 탐나가지고 너랑 연애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국 중심적이고 오만한 것이냐. 그린카드를 노리고 남자를 만나는 사람도 많죠. 결혼사기 이런 거. 그래서 미국 이민국에서 그런 거 체크를 되게 철저하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 남자를 사귀는 모든 여자들이 그린카드가 탐나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자를 진짜 비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분 나빠요 솔직히. 그리고 미국에서 여자를 못 찾아서 해외로 나갔다고 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고독하게 늙는 것보다 해외로 나가서 기회를 찾는다는 그런 진취적인 마음가짐? 그런 거는 높게 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I've met many women abroad who appreciate passport bros. 내가 파스포트 브로를 하면서 나를 좋게 생각하는 여자들을 많이 만났다. Including lawyers and women with degrees from Cambridge University. 변호사 여자도 만난 적 있고 캠브리지 영국 명문 대학을 졸업한 여자도 만났는데 그런 여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린카드를 노리고 나랑 사귀었겠냐 뭐 이런 의미죠. Men's Journal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Passport bros on TikTok are extolling virtues of dating around. 파스포트 브로 이 틱톡커 어스틴 아비에타라는 이 남자 얘기를 하면서 익스톨 하면은 극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신부감을 찾는 이 과정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ut not everyone is on board with the lifestyle.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꼬집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가 들어가면 노란딱지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SEX를 X라고 발음할게요. Extourism. 파스포트 브로라는 거를 빙자해서 여자들을 그냥 후리고 다니는 그런 남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거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요새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도 진저님 저는 외국 남자를 사귀고 싶은데 미국 남자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나는 한국 남자가 싫어가지고 미국 남자를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 되게 위험하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국제연애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화 차이, 언어 장벽 이런 것이 생각보다 이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점들이 많은데 국제 연애를 하면은 한국 남자랑 연애를 했을 때보다 더 마음을 열어야 되고 더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되고 때로는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는 미국 남자를 결혼해야지 이래가지고 미국 남자한테 달라붙는 그런 여자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안 그런 사람 더 많지만 분명히 있어요. 나는 이제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스포트 브로를 빙자한 남자들에게 노란할 수 있다는 거죠. 파스포트 브로가 요새 떠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남편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20대 때 혈기왕성할 때 키보드 배틀 한 번쯤 해봤잖아요. 댓글로 서로 싸우고 이런 거. 우리 남편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우리 남편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논리 상대가 밀리면은 너는 메일 오더 브라이드랑 결혼한 루저이면서 시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대뜸 공격을 하더래요. 우리 남편은 후사를 항상 커플 사진을 해놓으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후사를 보고서 너 파스포트 보냐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우리 남편은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서 한국에 영광사를 하러 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때가 20대 중후반 한창 연애를 할 나이잖아요. 그런 혈기왕성한 나이에 한국을 가면은 미국 여자보다 한국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한국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은 거잖아.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냥 한국 여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잘 맞아서 결혼까지 하고 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파스포트 보라고 보긴 힘들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해? 질문? 이런 거 많이 받는데요.